르누아르의 동화 같은 풍경, 몽글몽글 사랑스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봄에 핀 매화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붓을 놓지 않았던 열정과 그림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계속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고통 중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르누아르처럼 시작한 일에 열정을 담아보아요. 먼 훗날 그 열정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아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오기스트 르누아르 동화 같은 풍경 속으로 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